자, 진짜 기가 막혀버린 이 묵은지 3kg를 주문했습니다. 오늘 삼겹살에 한번 기가 막혀 먹어볼 겁니다. 자, 꽃삼겹살 500g. 자. 오, 이 모양이 또 진짜 이뻐요. 자, 이 꽃삼겹을 제가 해기든 마켓 라이브 하는 거 보다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처갓집에서 시켜서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가격도 싸고. 그래서 집에서 생각나갖고 생각난 김에 촬영도 할 겸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묵은지. 묵은지는 홍어 먹으면서 같이 먹었는데, 아, 죽이더라고요, 진짜. 야, 어서 들어오세요. 동공지진님 어서 오시고요. 자, 이거 고기 바로 굽도록 하겠습니다. 묵은지 때깔 미쳤는데요. 맛은 더 미쳤어요, 진짜. 아, 이렇게 종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언 상태에서도 잘 뜯어질 수 있도록. 예. 아, 미치겠다. 김치도 올려주세요. 아, 또 김치, 저는 생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 구워 드시는 거 좋아하는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. 아, 이거 진짜 김치 이거 미쳤어요. 김치. 와, 이 유기짠 소리가 뚱 울리는 게 죽이네. 어우. 와. 아, 미쳤다, 진짜. 아, 밑으로 가서 살짝 얼어 있네. 아, 구워진 묵은지에다가 삼겹살. 아, 쏴서. 어우. 왜 밥도 살짝 넣어서 딱이
구운 묵은지에 고기에 밥. 아, 자, 하나 사자. 고기도 고기인데 김치가 진짜 미쳤어요. 와. 아, 김치 구워도 기가 막혀요. 아. 자, 그리고 요거 혹시 좀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나? 요게 뭐 안 좋단 말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먹습니다. 아, 요 꼬다리. 요게 배추랑 무랑 요거 딱 반 섞인 정도 느낌이 싹 나가지고 이게 또 기가 막혀요. 아. 쏴쏴. 와, 삼겹살 기름이 쫙 나오면서 익은 묵은지 상큼함이랑 그 깊은 맛 그리고 시원함이 쫙 같이 깔리면서 아, 나 진짜 김치 꼬다리 누가 이거 안 먹는다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그냥 팔았으면 좋겠다. 아, 죽여준다니까 이제. 쏴서. 야, 500g 나 지금 순삭해버리네. 형님 한 근 1인분 아닙니까?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살짝 모자랄 것 같아요, 고기가. 아이, 두 팩 시킬걸. 야, 국내산입니다, 국내산. 한돈이야, 한돈. 예. 네. 자. 이거 미쳤지, 또. 아. 요건 또 못 참지, 소주. 이 고기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?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이 고기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가 있습니다. 사자. 나도 모르게 이상한 신음소리를 냈어. 고기, 삼겹살, 묵은지. 아우, 잠깐만. 아우, 잔에 따르기도 귀찮다고. 어우, 사사. 어우, 잠깐만. 너무 많이 익으면 안 돼. 아, 고기는 역시 적당히 살짝만 익혀야 돼. 아. 묵은지 누구 표예요? 더보기란 보시면 나옵니다.
저는 진짜 먹어보고 이 시원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. 아, 김치, 밥에 김치에 삼겹살. 어, 봐봐. 큰일 났다. 나 500g이면 혼자 먹기 충분할 줄 알았더니, 야, 정신없이 먹고 나니까 좀 부족하네? 큰일 났다. 어이, 사사. 밥, 김치, 고기. 자, 어우, 사사. 사사. 분명히 고기가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고기가 없어요, 지금. 기가 막히다, 진짜. 또 묵은지랑 김치랑, 와.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맛있는 고기, 그리고 김치.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.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